이제 옛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 항상 한 어떤 술이든 술이 항상 있으셨어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전통주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누룩 있죠. 예, 부연물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는 예, 깨끗이 아빠. 씻어주시고요. 그리고 어느 쪽은 아직 생쌀이고 어느 쪽은 많이 익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 뭉치지 않게 한번 이렇게 섞어서 섞어주신다고 생각하시고. 소리가 날까? 우리 친구들 어떤 소리가 나요? 그냥 소리 나죠. 불러요 이제 한 사람은? 네. 우리 많이 정했어, 박영아. 주물러서. 우리가 처음에 설명할 때는 너무 지루해가지고 그런데 막상 이렇게 또 손으로 만지고 하니까 냄새도 맡고 정말 오감 만족 체험인 것 같아요. 집에서 담아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이제 실천을 해왔습니다. 배웠습니다. 이제 딱 올렸잖아. 우선아 얼굴 좀 들어봐. 자, 와, 좋습니다.